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도 이제 판화 가지러 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화실 정리하다가 곧올것 같아서, 이제 공지사항 하나 올립니다. 제가 이제 2학, 그러니까 하반기, 7월부터는 좀 더, 이렇게 그림 주문 양을 확좀 줄이기 위해서 6월까지만 호당 20만으로 하고 7월부터 호당 40만으로 일시불로 제한할 겁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만 호당 20만 원의 할부가 가능하고 7월부터 두배 올려서 2020년 12월까지는 호당 40만 원이니까 50호 살려면 2천만 원을 일시불 해야 되고 100호를 사시려면 4천만 원을 일시불 하셔야 됩니다. 이 조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6월까지만 주문을 받고 그 이후에는 그냥 10억 이상 투자자를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지금 100억, 전에 100억 이상 하다가 10억 이상 투자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팔 그림이 없어요. 100억을 들고 와도 10억 원어치밖에 못 판다는 거죠. 내년에 100호를, 뭐, 누가 100호, 100개를 사고 싶다. 아유, 10개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으로 올려도, 많이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 2학기에는 많이 그려서 절반 정도는 기존, 구매자들을 주고 절반 정도는, 100호 하나에 1억씩 살 사람들을 위해서 비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5대5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알바를 하다가 그만둘 때도 그렇고, 또는 누군가를 해고할 때도 그렇고, 두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5월, 6월 두 달만 유예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호당 40으로 일시불만. 그리고, 계좌 자체도, 지금 현재 농협, 계좌가 올라가 있지만 이제 7월부터는 계좌가 뭐 신한은행이라던가 다른 은행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여기 영상 해설란에서 이제 계좌를 지우고 하루에 한뭐 20개씩만 예전에 올렸던 뭐 그림 확대라던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바꿔버려야죠. 아예 옛날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도록 옛날 계좌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틈틈이 쉬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림 확대 같은 경우에도 6월까지만 받고 7월부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주문 자체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신경을 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단톡방도 다 빠져나왔잖아요. 다 빠져나오고 현재 같이 이렇게 야크시바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몇 명의 방 말고는 10명 미만의 방 말고는 다 단톡방 자체도 제가 확인할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빠져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영어 댓글하고 1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이제 구해서 제 영상의 주요 내용을 1호하고 영어가 댓글이 올라가면은 제가 그걸 상단에 고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자막, 이제 영어 영상만 좀할 건데, 영어 자막이나 영어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에 동시에 영어 나레이션 영상 작업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영상 하나 올라갈 건데요. 그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아마 검색이 유튜브에서 안될것 같은데 이제 첫 화면을 이 작업을 해줄 친구가 보내왔어요. 찍히려나? 보면은 코어리들 TV라고 돼 있죠. 네, 코어리들 TV 유튜브에.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인 코어리들 TV로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 그다음에 제가 그림 설명하는 영상을 다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영어 자막하고 영어 나레이션이 들어가는 동영상이 계속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키워드 자체가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거기 관리인으로 그 친구 관리를 할 텐데, 뭐 태그라든가 이런 거는 글쎄 공동 관리가 되나 모르겠네요. 유튜브 채널이. 아무튼, 아니면 그 친구한테 요청을 하면 되니까, 태그를 이렇게, 내 영상에 있는 키워드 태그를 영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올려줘라. 영상 해설도, 해설이나 그 내용도, 영문으로. 그래서 이제, 이제 해외에, 저의 어떤 철학이라던가, 제 그림의 어떤 노출, 뭘 그리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영어로, 유튜브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 바로 노출, 바로 이제 그 해외 컬렉터가 제 그림을 보지는 않겠죠. 워낙 유튜브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들려면은 우연히 제 그림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려면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운이 좋으면 올해 안에 미국에서 이제 제 그림을 어떻게 구입하냐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이 가겠죠. 그 친구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 친구가 대신 이제 미국 컬렉터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 뭐 한국에서 제 그림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꼬막집 하는 양승진 형이 먼저 1차적으로 상담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니까 1차 상담자가 있고 외국인들은 또 1차 상담자가 그제 유튜브 채널을 영어 채널을 그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한국어 채널을 영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투자 상담을 영어로 해주게 될 겁니다. 네, 화실은 조금 더 조금씩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